찍지 않나냐고 얘기를 저한테 해요. 그런데 그 실증 날만 하면 또 다른 모델을 만들어내요. 그리고 그게 팔려 나가니까 이게 내가 어렸을 적에 그 우리 선생님들이 내가 신발을 내 신발을 만들어 신을 때 이렇게 복잡한 신발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누가 신냐 이렇게 나한테 나무랬어요. 옛날에는 이 신발을 근데 지금 세대에 이게 맥혀 들어가더라 그 말이에요. 이거 하나의 나의 아이템이다 이 말이에요. 내 아이디어에서 생긴 거예요. 이제 구두로서는 이렇게는 구두 역사상 처음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. 이런 기법으로는 내가 최초로 이 기법을 해가지고 기술 특허, 디자인 특허까지 다 매진 신발이에요. 이 모델이 청와대에서 사진으로 왔어요. 아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쓰신 거예요? 예,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섯 켤레를 내가 해드린 거예요. 디자인 자체는 다 거기에서 온 거예요. 이게 뭐가 이게 좀 되게 그냥 단순하네요? 아 대통령은 단순하게 신죠. 요란스럽게 신을 수가 없잖아요. 다 민자 스타일 깔끔하게 신으셨죠. 실질적인 대통령의 사이즈예요. 그래서 이분은 이제 60 사이즈인데 60 사이즈 중에 발이 조금 넓은 편에 속해요. 다른 분보다 발 뭐가 특이점이 있어요? 발도 평범하시는데 이제 이 보로고 등이 조금 높으시다는 거. 아 보로고 네. 등이 높으시다. 네. 발등 또 힘 딱 주세요. 요거는 손님 발에 맞으면 땡잡은 신발이야. 내가 설명을 나중에 해줄게. 맞으면. 근데 신발은 좀 버텨서 이거 신으면 다른 건 몰라도 이 신발은 내가 장담하고 판매하는 신발이에요. 네. 이왕이면 기성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거품도 많고 그리고 그 가죽을 뭘 썼는지도 모르고 내가 고를 수가 없잖아요. 근데 아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고 집도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유홍식 명장님 그 인터넷 기사도 많이 봤고 그래서 문자가 들었더라고. 직원들하고 같이 만드는 공장이지. 거긴 비좁아서 이런 기계를 갖다 놓을 수가 없잖아요. 네, 네. 여기서 기초 작업을 해가지고 거기 나가서 만들고 또 여기 들어오는 신발은 이제 이쪽에서 다 제작을 하게 되죠. 싣고 여기 따로 넣어서 작업하는 공간이고. 그냥 지금 안 보이네? 요거인가? 35짜리 저 까만 게 저기? 이거 나오는데. 아, 여기 골 찾아놓은 거? 선생님들은 다 경력이 몇 년이세요? 다 기본적으로 40년 이상 되신 분들이죠. 네. 그래서 우리 계통 사람들이요, 이 막내가 55. 그분들이 35년 이상 된 분들이죠. 그리고 그 55 밑으로는 이 일을 안 배웠다고 보시면 돼요. 인산악골이 아 여기 있네. 60골 같은데. 이게 뭐예요? 아 이게 이제 신발 그 틀인데 손님들이 요구하는 그 모양새가 다 틀리니까 이 많은 바구리가 다 이 코 모양이 다 틀려요. 네. 이 좁은 거 넓은 거 손님이 원하는 대로 이걸 찾아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재산이겠네요. 아 이게 제일 큰 재산이죠.
제가 구두를 56년 동안 만들면서 어느덧 나이가 70이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저희 안 사람도 70이고 제가 그림 공부를 한 30한 7, 8년 시켰는데 국전 작가가 됐어요. 그래서 부부전 개인전을 한번 해보자. 구두하고 그림하고 콜라보해서 한 장소에서 70살 기념 잔치보다도 이 개인전 한 게 낫겠다. 저희 자식들을 그렇게 상의를 해서 개인전을 하게 됐어요.